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유럽 정상급 수비수 칼리도 쿨리발리가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알힐랄로 이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알힐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칼리도 쿨리발리의 영입 소식을 밝혔습니다. 과거 쿨리발리는 김민재가 소속되어 있는 나폴리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하였으며 지난 시즌 나폴리를 떠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로 이적하였습니다. 이적 후 쿨리발리는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23경기 출전에 그쳤으며 한 시즌 만에 첼시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쿨리발리는 트위터를 통해 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첼시 유니폼을 입은 짧은 순간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는 최근 올머니를 바탕으로 카림 벤제마, 응콜로 캉테 등 유럽 리그 출신 스타들을 영입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첼시 센터백 칼리도 쿨리발리의 알힐랄 이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